안녕하세요. 저는 2015 하반기 카오스 강연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엄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카오스재단은 올해 하반기에 빛 색즉 시공이라는 주제로 총 10회에 걸쳐서 강연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지난주에 있었던 첫 강연은요, 서울대학교 물리학부의 오세정 교수님께서 빛, 너의 정체는 무엇이냐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지난주 강연 오셨던 분들 많이 오늘 오셨나요? 강연 어떠셨어요, 지난주에요? 엄지를 척하고 올려주시네요. 강연 되게 좋았죠. 오늘도 역시 굉장히 좋은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쉬지만 그 다음번에 이제 강연을 하게 되면 또 지난주 강연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이번에도 또 역시 엄지손가락을 척하고 드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오늘 두 번째 강연의 연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윤성철 교수님께서는요, 서울대학교 천문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나오시고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대학에서 박사를 받으셨고요. 현재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윤성철 교수님께서 직접 작성해 주신 이 소개 멘트를 제가 좀 가지고 왔거든요. 읽어드릴게요. 초등학생 시절 바이킹호가 화성에서 찍은 사진을 보고 우주를 동경하기 시작했다. 저 우주에 외계인은 있을까? 우리는 이 광활한 우주에 혼자일까? 우주는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을까 같은 질문에 사로잡히다 보니 대학에서 천문학을 공부하겠다는 철없는 결심을 하기에 이른다. 이 뒤로는 젊은 천문학도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하면서 느꼈던 이 고뇌가 쭉 느껴지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고요. 저는 어린 시절에 화성의 사진, 달의 표면 사진을 보면서 뭐 하늘로 봤을 땐 반짝거리고 예쁘기만 하는데 보니까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만 했는데 윤성철 교수님은 우주를 동경하고 이 광활한 우주에 과연 우리는 혼자인가라는 철학적인 질문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이 짧은 소개에서도 윤성철 교수님이 호기심과 낭만을 가지고 있는 별의 과학자란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오늘 빛 색즉 시공의 두 번째 강연문을 열어주실 윤성철 교수님을 큰 박수로 무대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저는 윤성철이라고 하고요. 별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카오스 재단으로부터 요청을 받기를 별에 관한 이야기, 특히 별빛에 관한 이야기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주제를 약 3개로 나눠서 한 20분 동안 짧게 나눠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요. 사실 별빛이 우리에게 밝혀준 것들이라는 제목을 잡았지만 사실 한 시간에 담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내용일 수도 있고 또 별빛이 우리에게 알려준 게 사실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도대체 그 중에서 어떤 걸 골라야 될지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히 세 개를 잡은 거는 첫 번째는 오염된 빛, 그 다음에 따뜻한 빛, 그 다음에 깜빡이는 빛이라는 화두로 간략하게 별이 도대체 무엇이고 별이 우리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무엇을 밝혀주었는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오염된 빛이라는 타이틀을 잡았는데요. 오염된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과연 고대인들은 별을 어떻게 봤을까? 그 얘기 먼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죠? 이런 자연 환경에서 문명이 없던 상황에서 밤하늘을 봤을 때는 아마 이렇게 수많은 별을 봤을 겁니다. 우리가 맨눈으로 별을 보면 수천 개의 별이 있어요. 별이 무수하게 많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하늘의 별을 보면서 다산을 기원하기도 했죠. 성경에 보면은 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네 자손을 맑게 하겠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내가 어제 밤늦게 한 밤 12시가 넘어서 집에 돌아갔는데요. 그때 밤하늘을 바라보니까 별이 한 두 개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많게 하겠다 하면은 오늘날에는 한 둘 정도밖에 못 얻는다는 얘기가 되는데 아마 현대인들의 출산율이 적은 이유도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볼 수 있는 별이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각박하게 살고 있다라는 반증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고대인들이 이렇게 낭만적이기만 했겠느냐? 이런 일들도 상당히 많이 겪었을 겁니다.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과학기술 문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재난들을 당했을 때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런 일들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하늘을 바라보면
별은 평화롭게 그냥 예전 모습 그대로 제자리를 지키고 있을 겁니다. 뭐 바다만 그런 것도 아니고 땅도 이런 일들이 또 발생을 하죠. 끔찍한 일이지만 그러나 가끔가다 지진이라든가 땅이 꺼지는 현상도 발생을 했을 겁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지나고 나서 또다시 하늘을 바라보면 별은 여전히 제자리를 지키면서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습니다. 화산도 가끔 폭발을 하죠. 예. 화산재가 별빛을 가리기도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늘이 맑아졌을 때 하늘을 바라보면 또다시 별은 옛날 모습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모래폭풍이 불기도 합니다. 예. 이 땅이라는 것이 참 변화무쌍하죠. 근데 하늘을 보면 여전히 질서가 있고 옛날 모습 그대로 제자리를 또 지키고 있습니다. 예, 또 메뚜기 떼. 메뚜기 떼가 한번 농작물을 휩쓸고 지나가면 한 해 농사를 다 망쳤다고 하죠. 사람이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늘을 보면 또 달랐어요. 하늘을 보면 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늘의 질서가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수밖에 없겠죠. 자, 하늘의 움직임. 이게 하늘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정말로 아름답죠? 옛날 사람들이 하늘의 별빛을 보면서 느꼈던 감정이 아마 이런 거였을 겁니다. 정말 아름답다, 질서 있다, 그리고 영원하고 순수하다. 비록 이 땅은 변화무쌍하고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늘은 우리가 의지할 만하다. 거기에서 뭔가 우리가 질서를 발견할 수 있고 이 땅의 변화무쌍한 환경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신의 뜻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그 고대의 히랍 사람들은 천구가 불변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이데아에 속한 영역이고 신에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순수하고 변함이 없고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 유지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하늘이 과연 이렇게 아름답기만 했느냐? 가끔가다 이렇게 혜성 같은 게 다가오기도 했죠. 우리가 믿을 거는 하늘밖에 없었는데 심지어 하늘도 변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웠을까요? 그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혜성이라든가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은 이런 혜성이라든가 새롭게 폭발하는 초신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바라보면서 손님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별이라는 뜻이죠. 이런 거를 보면서 상당히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우리 조선실록을 보더라도 예를 들면 영조가 어떤 신성, 객성이 나타난 걸 보고 이것이 혹시 전쟁의 징후가 아닐까, 내가 과인이 정말로 덕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하늘을 향하여 제사를 지내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저런 변화, 하늘에 있는 변화가 천구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 대기 어딘가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천구는 변하면 안 되니까. 근데 1550년 그때쯤부터 시작해서 1600년대 한 99년간에 해당하는 시기를 천문학의 99년이라고 합니다. 이때 티코 브라헤, 케플러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활동했던 시절이죠. 이때부터 우리가 하늘에 대한 관념이 정말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티코 브라헤가 초신성을 관측한 것을 가지고 초신성의 위치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를 측정한 일이 있었어요. 이거는 보시는 사진은 티코 브라헤가 관측했던 1571년에 관측했던 초신성의 잔해를 현대의 망원경으로 관측한 자료고요. 티코 브라헤는 초신성의 위치가 하늘에서 변하지 않는다는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은 항성과 행성을 구별할 때 특히 뭐 학생 시절에 많은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배웠을 겁니다. 항성이라는 것은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 행성이라는 것은 별빛을 받아서 빛이 나는 천체. 근데 보다 더 엄밀한 정의는 항성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그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제자리를 그냥 지키고 있는 천체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있는 천체. 행성이라는 것은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하늘에서 그 위치가 자꾸 변한다는 뜻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도 행성은 저 항성보다 훨씬 지구에 더 가까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초신성은 마치 항성처럼 제자리를 지키면서 움직이지 않았던 말이죠. 그러니까 천구에서 저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다.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천구는 변하지 않는 신에 속한 것이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하게 된 것이죠. 갈릴레오 갈릴레이에 와서는 더더욱 충격적인 일들이 발생합니다.
당시 네덜란드의 항해술이 발달하면서 네덜란드의 기술자들이 망원경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요. 갈릴레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설계도 소면 소식을 듣고 자기가 직접 망원경을 만들어서 최초로 망원경을 가지고 천체를 관측한 과학자입니다. 보니까 태양을 보니까 태양에 저런 흑점이 있어요. 태양빛이 순수하지 않고 오염되어 있다라는 걸 발견한 거죠. 당시 태양은 신을 상징하는 천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했어야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태양빛을 반사하는 달 같은 경우도 저렇게 기대하지 않게 수많은 분화구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은하수. 여러분이 요즘은 은하수를 보기 힘들지만 정말 맑은 하늘에 시골 같은 데 가셔서 보면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는 은하수가 있죠. 근데 저 은하수에는 뭔가 거무튀튀한 오염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역시 저거는 천구가 아니라 지구 대기에 있는 뭐 거무튀튀한 것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갈릴레오가 발견한 건 뭐냐 하면 저 은하에 무수하게 많은 별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별이 마치 그냥 이렇게 두루 이렇게 퍼져 있는 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가로지르는 균일하지 않은 방식으로 별의 분포가 있다라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된 거죠. 하늘의 질서에 대해서 정말 다시 생각하게 되는 많은 계기들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동설을 이런 관측들로부터 지동설을 주장하게 된 건 유명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나서 빛에 대한 관념도 뉴턴에 와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당시 사람들의 빛에 대한 관념은 흰빛은 순수한 빛, 색이 있는 빛은 빨갛고 노랗고 파란 빛은 오염된 빛이라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하얀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 여러 가지 색깔로 분리가 되는 현상. 과거 사람들도 이런 거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빛이 이렇게 색을 뜨는 이유가 이 프리즘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프리즘의 어떤 오염된 성질 때문에 빛이 오염되어서 색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뉴턴이 한 건 뭐냐 하면 여기다가 프리즘을 하나 더 갖다 댄 거예요. 더 갖다 대니까 빛이 모여서 흰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암시하는 건 뭐냐 하면 빛이 오염된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색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여러 가지 색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은 빛 자체가 갖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다라는 것을 알기 시작한 거죠. 이 역시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였고 뉴턴은 이 사실을 좀 더 어떤 기존에 생각했던 질서와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피타고라스의 칠음계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갈라지는 빛은 빨주노초 파남보 일곱 가지 빛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빛의 색깔이 일곱 가지인 건 아니죠. 굉장히 연속적으로 변하죠. 자, 오늘날 과학기술이 더 발전하면서 빛이라는 것은 하나의 파동이라는 걸 알게 되고요. 전자기파. 그리고 파동의 파장에 따라서 빨주노초 파남보 여러 가지 색깔로 나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감마선에서부터 시작해서 X선, 자외선, 그리고 뭐 적외선, 전파 다양한 형태의 빛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요. 그를 통해서 현대의 천문학자들은 이런 다양한 파장태를 통해서 다양한 창문을 갖게 된 셈이 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우리 가시광선, 우리 눈으로 보는 은하가 이렇게 생겼다고 한다면 자외선으로 보는 은하는 이렇게 생겼고요. X선으로 보는 인하는 또 이렇게 생겼고 이걸 통해서 과연 어떤 천체가 다양한 빛을 발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주는지를 우리가 현대에 자세하게 알기 시작을 합니다. 1800년대 초에 또 다른 사건이 발생을 해요. 태양빛이 여러 가지 색으로 나뉜다라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는데 프라운호퍼라든가 월라스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1800년대 초에 분광기를 굉장히 잘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분해능이 상당히 좋은 분광기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발견한 게 뭐냐 하면 태양빛을 분광기를 통과시켜 보니까 깔끔하게 빨주노초 파남보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까만 선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자연이라는 것이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제가 천문학을 배웠던 시절에 은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 자연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무지무지하게 지저분하다. 보시면 굉장히 지저분하죠. 태양빛이라는 게 이렇게 깔끔하지 않고 지저분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같은 학자에게는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깔끔하다면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새로운 사실을 여기서부터 알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프라운호퍼 선들, 이런 흡수선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일들을 알아내게 됐느냐.
사실 20세기까지 그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의 발전이 필요했는데요. 예를 들면 양자역학에서 밝힌 것은 뭐냐 하면 원자 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연속적이지 않고 양자적으로 띄엄띄엄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는 우리 수소 원자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를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은 것, 두 번째로 높은 것, 세 번째로 높은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광자 하나가 딱 이 에너지 준위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이 원소와 상호작용을 하면 그 광자 하나가 흡수가 되겠죠. 그러면서 전자 하나를 여기 있던 걸 이쪽으로 올려놓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흡수선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보는데 광자가 하나가 와가지고 어떤 원자, 수소, 뭐 철 이런 것들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특정한 파장대에 광자들이 흡수가 되다 보니까 그 파장대에 있는 빛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흡수선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원소마다 이 흡수선을 만들어내는 파장대가 다 달라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수소, 힐륨, 리튬, 그리고 산소 보시면 알겠지만 다 흡수선의 형태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별빛을 잘 분석을 해서 어떤 파장대에서 어떤 종류의 흡수선이 나온다라는 걸 볼 경우에 아, 이 별이 어떤 물질로 구성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선이 보인다. 여기서 이런 선이 보이면 여기 수소가 있구나. 그죠? 이런 강한 선이 보인다. 그럼 헬륨이라는 것이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태양의 스펙트럼입니다. 현대의 천문기기로 관측을 한 이 그림을 보시면 조금 복잡한데 사실은 단순한 거예요. 빨간색은 파장이 좀 긴 빛, 이 파란색은 파장이 좀 짧은 빛. 그래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쭉 파장이 변해 나가는 과정을 나타낸 거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수없이 많은 흡수선들이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흡수선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요. 우리 지구상에서 관찰이 되는 여러 가지 중금속들 있죠. 칼슘이라든가 뭐 철이라든가 이런 데서 발견되는 흡수선들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수소선도 물론 발견이 되었지만 굉장히 많은 저런 흡수선, 지저분한 흡수선이 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정말로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과 태양을 구성하는 물질이 크게 다르지 않겠구나. 태양이라는 것도 결국은 수많은 중금속을 포함하고 있는 천체구나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사실 이런 믿음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왔던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고대 사람들이 하늘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얻을 기회가 없었겠죠. 유일하게 하늘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뭐냐 하면 가끔가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운석이었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져요. 운석을 살펴봅니다. 근데 지구의 돌멩이하고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의 관념에서는 하늘을 구성하는 물질과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이 다르지 않다라고 당연히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스펙트럼, 흡수선들은 그런 사고방식을 확증해 주는 듯이 보였던 거죠. 근데 1900년대 초에, 1800년대 말에 라키에라는 사람, 노만 라키에라는 영국의 천문학자가 아주 흥미로운 관측을 하나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태양이 일식을 겪고 있는 장면을 찍은 사진인데요. 이 달 주변에, 달 그림자 주변에 이렇게 밝은 빛이 보이시죠? 이게 태양이 방출하는 코로나입니다. 이 코로나는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라키에가 이 코로나를 스펙트럼을 가지고 관측을 해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강한 방출선들이 나오는 것을 관찰을 했습니다. 라키에가 이걸 잘 분석을 해봤어요. 잘 분석을 해보니까 지구상에서 관찰되는 그 어떤 원소하고도 이 방출선이 나타내는 모습하고 들어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방출선과 연관이 된 원소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원소다. 이건 하늘에만 존재하는 원소다라고 결론을 내리고요. 그래서 그리스어로 헬리오스, 하늘이라는 뜻을 가진 헬리오스라는 단어에서 차용을 해서 헬륨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늘에만 존재하는 원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하늘에 뭔가 지구와 다른 뭔가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조금씩 깨닫기 시작을 하고요. 물론 나중에는 이 헬륨이라는 것이 방사능 붕괴 때 만들어지는 알파 입자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는 알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세실리아 페인이라는 여성 천문학자였습니다. 세실리아 페인은 캠브리지에서 공부를 하다가 당시 영국에서 여자 여학생들을 대학원에서 받아주지 않았어요. 근데 다행히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받아줘가지고 처음으로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천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인데요. 이분이 하신 일이 뭐냐 하면 태양의 흡수선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정량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냥 모습만 보고 대략 이럴 것이다. 대략 뭐 철이라든가 규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세실리아 페인은 이것을 정확하게 함량비가 어떻게 달라지고 별의 온도가 어떻게 달라지면 흡수선이 세기가 어느 정도로 변할 것인가를 정량적으로 처음으로 계산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이 굉장히 놀라운 결론이었습니다. 태양을 구성하는 주된 성분은 중원소들이 아니고 철도 아니고 칼슘도 아니고 수소와 헬륨이다. 수소가 70%, 헬륨이 한 28%, 그리고 철과 같은 중원소들은 기껏해야 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밝혀낸 거죠. 이거는 그 당시 천문학계에서는 정말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커다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박사학위 논문을 심사했던 러셀이라는 프린스턴 대학 교수는 나 이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세실리아 페인이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박사학위 논문에서 이게 세실리아 페인의 박사학위 논문의 복사본인데요. 제가 어떤 박물관에서 가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어온 겁니다.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구의 구성물질과 태양의 구성물질은 같은 것이 거의 틀림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얻은 결론은 거의 틀렸음에 틀림이 없다. 이런 문구를 여기다가 이렇게 삽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되었다라는 얘기가 전설처럼 우리한테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헨리 러셀, 이것을 격렬하게 반대했던 사람도 결국은 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확한 계산이었으니까요. 구체적으로 세실리아 페인이 어떤 일을 했느냐? 예를 들면 이 그림을 보시면 X축이 이제 별의 온도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낮은 온도, 이쪽으로 갈수록 높은 온도, 그리고 Y축은 흡수선의 세기가 온도에 따라서 얼마나 세어질까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계산에 사용된 구성비는 다 똑같아요. 태양의 구성비와 똑같습니다. 수소가 70%, 헬륨이 28%, 나머지 2%만이 중금속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게 우리 태양 정도 되는 온도인데요. G0라고 적혀놓은 것이 오히려 수소가 태양을 구성하는 물질의 70%임에도 불구하고 온도가 이 정도에 떨어지면 수소의 흡수선의 세기는 굉장히 약해집니다. 이거는 수소의 뭐 이온화 정도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이유가 있고요. 반면에 철이라든가 칼슘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흡수선은 굉장히 세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옛날 사람들은 잘못된 결론을 내린 것이죠. 이런 지식이 없었던 시절에는. 근데 세실리아 페인이 처음으로 이 사실을 알고 나서 그렇지 않다. 태양을 구성하는 주성분이 수소다라는 것을 밝혀내기 시작을 한 거죠. 이 발견이 중요한 이유는 태양의 빛의 근원이 무엇인가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했고요. 수소 핵융합이다라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이것이 빅뱅 우주론을 확증해주는 하나의 중요한 증거로도 작용을 합니다. 빅뱅 우주론이 예측하는 수소와 헬륨의 생성, 수소는 한 76%, 헬륨은 한 24% 정도 됩니다. 비교했을 때, 태양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동안 우주가 진화하면서 수소가 헬륨으로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바뀌었다, 그리고 많은 중금속이 생겼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이러한 둘 사이의 일치는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잘 들어맞는 거죠. 그래서 빅뱅 우주론에 대한 아주 중요한 증거로도 현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도대체 우리 우주를 구성하는 별들, 은하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구성하는 것들의 물질들이 과연 그런 성분이 무엇인가를 알아냈던 이야기고요. 별이 오염되었다, 별빛이 오염되었다라는 사실로부터 알아낸 이야기입니다.